안녕하세요. 함께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오늘 저는 마크다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피터 랩을 하다 보면 마크다운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코딩 이외에는 전부 다 마크다운으로 다큐멘테이션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피터 랩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튜토리얼 세션을 마련해 봤습니다. 함께 이 파일을 여러분도 오픈하고 따라서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피터 노트북 파일 가지고 실습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이두 사람이 존 그루버라는 사람과 아론 스워츠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마크업 랭귀지는 아시죠?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입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있죠. 이 Markup Language는 지금 많이 발전되고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이두 사람이 Markup Language보다는 나는 간단하게 웹 문서를 작성하고 싶다. 그래서 Markdown Language를 개발을 했는데요. 한뭐 10분, 20분이면 여러분들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익숙해지려면 좀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아주 간단한 마크다운 랭귀지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많은 또 다른 버전들이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들은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오리지널 마크다운 신택스를 다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본적인 그런 신택스를 배우고 그 다음에 약간의 HTML 태그들을 좀 섞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서의 확장자는 MD라고 나옵니다. 마크다운. 문법을 먼저 살펴보죠. 제목에 보면 헤더라고 나오죠. 여기 헤더. 2.1 제목입니다. 이 헤더, 이렇게 그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는 이 문서도 바로 마크다운으로 코딩한 거거든요. 제가 코딩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마크다운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이틀도 보고 글자가 좀 작아진 것도 보고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큰 글씨로 보게 하는 마크다운 문법, 또 그다음에 조금 작은 제목 있죠? 소제목.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는 거가 있죠? 회색 하이라이트 해놨죠. 그거는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클릭하면 이게 에디터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HTML이라고 그냥 쓰지 않고 뭐라고 썼습니까? 앞에 어떤 따옴표 같은 게 있죠. 저 백코트라고도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Grave입니다. Grave. 우리 키보드에서 숫자 일자 바로 왼쪽에 있는 키스트로크죠. 그걸 사용하면 이렇게 문자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입력을 보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제목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밑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제가 이거를 카피해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트리플 코트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이 트리플 코트는 grave 키와 같은 거를 세번 반복한 겁니다. 그러면은 저거를 있는 그대로 프린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갖다 씁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목이 됩니다.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물론 제목을 파운, 이 샤프 사인 있죠? 보통 파운드라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샤프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이 넘버 사인. 요 캐릭터를 하면 그게 제목이 돼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1, 제목 2, 이렇게 제목 3, 이렇게 커졌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목을, 네, 글씨 크기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본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볼 거는 여기 제목하고 이 샤프, 파운드 사인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 번호가 생기죠. 제목에 대한 번호. 이것은 자동으로 생기는 번호들입니다. 요거가 옛날에는 좀 자동으로 하기가 좀 복잡했었는데 지금은
주피터 랩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면 왼쪽 패널이 있죠. 여기 파일 익스플로러, 파일 탐색기 같은 거가 있는데 요 옆에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테이블 오브 컨텐츠. 요거를 누르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나오죠. 또 요거를 누르면 그게 없어지고 요걸 한번더 누르면 뭐 다시 나옵니다. 여기 물론 파일 익스플로러로서는 파일도 볼수 있고 요거는 테이블 오브 컨텐츠. 근데 여기를 누르면 이 자동으로 번호를 매겨 주는 거. 이 오토매틱 넘버링이 on, off 됩니다. 보시죠? 아주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서를 만들 때 이제는 Jupyter Lab에서는 이 오토매틱 넘버링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편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가 1, 2고요. 여기가 3이 되죠. 이 제목들을 실행을 하면 거기도 다 넘버링이 다 돼서 복잡해지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넘버링에 해당이 안 되니까. 요게 제목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조. 어떤 특별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입력에 보면 두껍게, 이렇게 볼드 채로 하려면 앞에다가 언더바, 뒤에다 언더바, 그 다음에 별표, 아스테리스크죠? 그걸 양옆에 하면은 두껍게가 됩니다. 볼드 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탤릭 체는 언더스코어를 하나만 하면 됩니다. 위에 거는 더블이고요. 밑에 거는 싱글 언더바. 그 다음에 싱글 별표, 아스테리스크를 하면은 이탤릭 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글씨를 쓰고 거기다가 이제 취소선, 이렇게 지운 표시를 하려면 물결 표시, 틸드라고 하죠. 틸드를 양옆에 두 개씩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 밑줄을 긋고 싶으면, 언더라인을 긋고 싶으면, U. 요렇게, 이거는 HTML 태그와 같습니다. 이게 그 태그가 끝날 때는 슬래시 U. 이렇게 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밑줄을 갖다가 밑줄을 걸어요. 예, 그 다음에 코드, 그레이브 키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코드를 쓸 경우 있잖아요. 컴퓨터로 여러분들 입력한 파일 이름이라든가 어떤 파이썬 코드 이름이라든가 그 코드를 그냥 사용자에게 아 이거는 코드입니다 라고 보여줄 때는 그레이브 키를 사용하면은 그 단어 자체를 회색칠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입력 자체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지금 표시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 오죠. 그대로 카피해 오면 저 위에처럼 보일 거예요.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 카피해서 실행하면 밑에처럼 안 보이고 위에처럼 보일 거예요. 이거랑 이거는 똑같죠. 우리는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그게 이제 제 질문입니다.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요 그림처럼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요 결과처럼. 힌트는 뭐냐면요. 그레이브 키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없애는 거예요. 요 그레이브 키를 없애면 뭔가 달라질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왔죠? 예, 그거를 생각하면서 요 전체를 한번 고쳐보십시오. 요렇게 나오도록. 그 다음 코드 인용과 코드 블락. 이 코드를 인용할 때는 아까 그레이브 키를 쓴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일자가 회색 칠해져 있죠? 그레이브도 회색을 칠하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서 그레이브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레이브 키를 자체를 하면은 그레이브가 회색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드가 여러 줄 있을 때, 그 여러 줄 있는 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레이브 키를 세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면, 그 언어에 맞게, 이렇게 컬러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줄 바꿈입니다. 라인 브레이크. 아, 이게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더 먼저 창조하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 이 지구,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우주를 창조하시려고 또 만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궁금하죠?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실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케이스 1. 이게 다 하나의 단락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한 문장씩 프린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문장이 좋겠네요. 이렇게 프린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과는 이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라인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 라인마다 브레이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결과를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카피에다가요. 카피에다 그냥 런 합니다. 그냥 런 하면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요, 그 보기 싫잖아요. 또한 줄씩, 한 칸씩 띄잖아요. 한 방법은 브레이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요, 그 브레이크를 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브레이크 말고 빈 칸을 하나, 두개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 뒤에. 근데 이거의 문제는 그게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빈 칸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알수 없죠. 그러나, 빈 칸을 여기다 두면 라인 브레이크가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트리키한 부분이에요. 목록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목록에는 순서가 있는 목록이 있는가 하면 순서가 없는 목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 있는 목록에서 우리가 이런 목록을 만들고 싶다고 해봐요. 검은 돌, 검은, 흰, 흰 돌, 이세돌. 그래서 바둑에는 세 종류의 돌이 있다고 합니다. 검은 돌, 흰 돌, 이세돌. 우리나라 바둑에서 그렇게 했죠. 근데 이러한 결과를 얻고 싶으면 우리가 늘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갑자기 우리가 여기 흰돌 말고 여기 또 검은 돌을 하나 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C 돌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은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걸 B로 바꾸고 싶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런 넘버링을 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여러분들 한번 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결과를 얻고 싶다. 근데 입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미리 복사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은 돌, 검은. 여기 이제 돌만 바꾸면 되는 거죠. 돌. 그 은자를 하나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은자를 집어넣으면 저절로 자기네들이 넘버링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넘버링이 되죠. 다 일로 통일을 해놔도 이렇게 하면은 넘버링은 저절로 됩니다. 검은 돌, 검은 돌, 이세돌 이렇게 자동으로 넘버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 목록의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입력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입력.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그 다음은요. 콜렉션의 처. 순서가 없는 목록은 더 쉽습니다. 그냥 탭을 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이런 다시나 네모 상자나 여기서 하나 더 나가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종류가 다르게 블릿이 생겼죠. 점들이 생겨서 이렇게 순서가 없는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입니다. 문서 안에서 참조 링크는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문서와 같이 일반 URL이나 꺽쇠, 여기 이렇게 앵글 브라켓이라고 하죠. 앵글 브라켓을 통해서 URL은 자동으로 링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입력을 이렇게 하면 Welcome to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 그리고 한동의 주소를 웹으로 쓰면 여기 이제 하이퍼링크가 생기는 거죠. 그런 방식이 위에 세 가지의 방식이 있고요. 또 밑에는 그냥 바로 설명 쓰고 웹 주소를 쓰면 이웹 주소 자체가 링크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 다 입력해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표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표를 보여줬는데요. 요 위에 있는 게 헤더셀이죠. 타이틀이 있는 거. 헤더셀이라고 그러고요. 헤더셀은 이렇게 이름을 쓰고 파이프 심볼하고 그다음에 콜론을 사용해서 왼쪽 정렬, 양쪽 정렬, 그다음에 오른쪽 정렬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컬럼은 왼쪽 정렬로 되어 있죠. 두 번째도 왼쪽 정렬. 근데 세 번째는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각그 여기 레터들이 그레이브로 이렇게 양쪽에 마크돼서 이렇게 회색으로 나온 겁니다. 한번 원본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헤더셀이고요. 헤더셀 밑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왼쪽 정렬인지 오른쪽 정렬인지 헤더인지 여기서 밑에서 마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콜론이 왼쪽에 있으면 이게 왼쪽 정렬이에요. 이것도 왼쪽 정렬이고 여기 콜론이 양쪽에 있죠. 양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여기 항목마다 그레이브 키가 돼 있죠. 그래서 회색으로 보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가운데 정렬해서 타이핑을 했을지라도 요것 때문에 왼쪽 정렬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맨 바깥에 이렇게 파이프 사인이 돼 있죠. 요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맨 끝에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요 끝에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이게 인용한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짝대기가 그어져 있죠. 그다음에 인용한 것을 더 깊이 안쪽으로 집어넣으려면 또 이렇게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꺽쇠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greater than sign이죠. 부등호를 집어넣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예. 됐겠죠? 예. 이해했죠? 그다음에 여기 만약에 뒤에 저런 것들이 없다면 이렇게 옆에 가서 붙습니다. 여기 지금 빈칸이 있기 때문에 여기 빈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라인이 세 개가 된 겁니다. 그거 유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수평선, 밑줄이 아니라 한 라인을 그리고 싶을 때는 다양한 캐릭터를 써서 이세 가지 마이너스 그다음에 애스트리스크 그다음에 언더스코어를 써갖고 언더바죠 언더스코어를 써갖고 세개 이상만 여러 번 쓰면 그게 라인이 됩니다. 라인이 세개 생긴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HTML도 섞어서 쓸수 있습니다. 복잡한 HTML은 이렇게 렌더링을 해주지 않는데 기본적인 몇 가지의 HTML은 마크다운을
인터프리트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언더라인을 해준 거 있죠, 여기. 그다음에 또 색깔도 약간 집어넣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그림을 집어넣을 경우, 그림을 집어넣는 마크다운이 있는데 이게 때때로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림 넣을 때는 HTML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센터도 맞추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그림을 센터를 맞추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센터, 대시 센터. 요거는 캡션을 센터링 한 거고요. 이 그림 자체를 센터링 하려면 이 센터, 슬래시 센터를 이 앞뒤에다가 그림 앞뒤에다 집어넣으면 그 그림이 센터가 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크다운 신택스 서머리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은 레이텍인데요. 레이텍은 참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게 될 그러한 타입세팅 언어입니다. 상당히 좋은 유용한 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크다운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이런 레이텍가 필요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교수님들 항상 논문을 레이텍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MS 워드 같은 걸로 수학 공식을 쓰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뭐 한두 개야 쓰겠지만 수학 공식이 많이 여러 개 나올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한 문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D equals square root B square plus 4AC 이런 게 문장 가운데 나올 때는 이게 달러 사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D equal backslash. backslash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키워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square root라는 거는 backslash를 사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square root.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이 square root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는 square root 안에 들어갈 뭔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거에 대한 인자를 여기다가 curly brace 해서 인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b square 이렇게 해서 hat, to 이렇게 하면은 그게 위첨자가 됩니다. 아래 첨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래는 subscript를 아래 첨자는 underscore to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b underscore to B, 여기는 B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4AC. 그 다음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복잡한 수학식도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M equal 복잡한 분수가 나오죠? 여기도 스퀘어 루트는 우리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분수를 만들 때는 앞에 분자가 있고 뒤에는 분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fraction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slash fraction. 그리고 나서 분자 분모 두 개가 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curly brace를 두 개를 써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m0잖아요. m0는 m0니까 밑에 underscore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로가 아니고 뭐 제로 1이라 그래봐요. 밑에 m 0 1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m underscore 0 1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 글자 나올 때는 항상 뭘 써야 돼요? 커리 브레이스를 써줘야 합니다. 그러면 돼요. 신기하죠? 컬리 브레이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한 뭉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 들어갈 거는 아까 우리 여기 D를 한 거와 거의 같은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한번 그 안을 가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E가 있고 M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 fraction 다음에는, fraction은 키워드니까 반드시 앞에
슬래시가 있고요. 뒤에는 분자 분모가 이렇게 나와 있죠. 분자에 해당되는 거, 분모에 되는 거를 컬리 브레이스로 묶은 거죠. 그다음에 전체 분모는 여기 처음에 컬리 브레이스와 여기 컬리 브레이스가 묶는 거죠. 그다음에 식이 이렇게 여러 줄이 있을 때는 보통 begin align, end align 이렇게 쓰고요. 여기 equal 앞에 ampersand가 있죠. 그거는 line up 하는 겁니다. 위의 식과 아래의 식을 줄 맞추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요 equal sign을 기준으로 줄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backslash 있는 거는 이게 다른 줄이다. 한 줄, 두 줄. 이게 만약에 없으면요. 한 줄로 나왔거든요. backslash 해야 두 줄로 나옵니다. D는 요거는 이제 딴 줄, 딴 거니까. 여기 $sign은 요거의 약자입니다. begin align을 이렇게 한 거고요. end align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Z. 여기도 재밌습니다. 여기 G를 보면 W0, X0, W1, X1 이렇게 해서 summation이다 하고 여기 summation mark의 밑에는 Z equals 0, 위에는 M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한번 가서 살펴볼까요? summation 심볼을 보면 summation, sum이라고 그걸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도 가로를 쳤죠. 컬리 브레이스를 했고, 그 다음 위에도 꺽쇠를 표시해서 이게 위에 거라는 걸 표시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mass bold face, backslash. 이건 진하게 하는 거고요. 충분히 이해했죠? 네, 여러분들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수식이 가운데 나왔지만 여기는 수식이 맨 앞에 나왔죠. 그 방금 차이점도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달러 사인이 하나만 썼으면 이거는 인라인입니다. 문장 중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줄로 만들지 말라는 표시입니다. 그럴 때는 달러 사인을 사용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여러분들이 마크다운 연습을 해야 할 문제를 제가 여기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처음에는 주피터 랩에서 먼저 작성하십시오. 이 셀에다 작성해서 여기서 테스트를 하세요. 아마 작동이 잘될 겁니다. GitHub에서 렌더링을 하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매스 심볼 같은 거는 GitHub에서는 아직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연습을 하시고 연습할 때 어떤 문서를 작성하냐면요. 요 밑에 있는 문서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롬을 사용했을 경우 이렇게 크롬에다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크롬에다가 익스텐션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 마크다운을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확장 프로그램, 익스텐션들인데 마크다운 프리뷰 플러스 가운데 있는 건데요. 마크다운 프리뷰 플러스인데 여기 세부 정보로에 가서 요거를 on 해야 됩니다. 요 파일 URL에 대한 액세스 허용, 요거를 체크를 해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체크할 게 있어요. 제가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요. 마크다운 MD, 마크다운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가져오면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 수학 공식 같은 거는 렌더링이 잘안 됐죠. 그래서 여기서 옵션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익스텐션 안에 들어가면 옵션스. 그래서 이거 매스 스크립트들을 렌더링 하겠다는 옵션을 표시해 주시고 다시 요 나오면 이렇게 잘 렌더링이 됐죠. 그런 옵션들을 여러분들 하셔갖고 이렇게 이런 아웃풋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크다운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